이거 멋진가? 레귤러 배틀 레벨이 안 돼서 레귤러 배틀 해라는 것 같은데, 그쵸? 랭게임은 하려면 레벨 10이 돼야 되고, 프렌드 배틀, 프라이빗 초대 배틀, 온라인 리그는 필요 없고 레귤러 노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바꿀 수 있나? 어디서 바꾸지? 총영 1 해봐서 이미 2형도 고인보지라고? 저는 언제나 아시다시피 고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고이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언제나 리스타트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11레벨까지 있네? 나 1레벨인데? 제 물은 고이지 않고 맨날 흘러요. 없어져 물이. 모드 터프 워 모드 4대 4인가 보다. 나 어디뜸? 총은 밖에서 세팅하고 와야 되나? 기본 총이야. 자, 일단 이걸 어떻게 싸우냐면요, 잘 보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칠해. 칠하면서 슬슬 우리 영역을 침범이 많이 만들면서 지금 극딜인데 잉크가 없네. 마탕 쏠 때 떠줘야 돼. 그리고 시간 되면, 근데 더프 모드가 뭔지 모르겠다. 시간 되면 얼만큼 했나에 따라서, 나 필살기 있어. 이거 뭐지? 띠용! 우와, 저 날라다니는 뭐야? 일단 난 많이 칠하고 다니자. 와, 날라다녀, 뭐야? 이상한 거 쏴, 쟤. 이상한 거 쏴. 슬라임 같은 건 뭐야? 슬라임 같은 건 뭐지? 일단 많이 칠하자. 무조건. 그냥 죽어. 쟤들 막 무기랑 옷 같은 거 있네. 난 하나도 없는데. 저 실력으로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 꼭 안 싸워도 돼요. 색칠만 많이 해도 되는 거라서. 숨었는데? 이 녀석 이거? 나는 롤로로 잘하는데, 롤로 한번 바꿔야겠다. 한판 하고, 몸 풀고. 이거 완전 기본 세팅 베이직 총이야. 이거 어디서 보면은 맵을 볼 수 있는데, 뭐였지? 맵을 어떻게 볼 수 있지? 마이너스구나? 가자. 그래서 지금 얼만큼 칠해져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일단 버튼은 모르겠어서. X에요? 엄청 차이 나네. 뭐야! 야, 보다가 이거. 이 정도 차이 나. 지금 몇 분 남았죠? 1분? 지금 왼쪽 공략해. 왼쪽 공략해. 맞짱. 잡았고. 49초. 왼쪽 공략해. 이렇게 허를 노리면 오히려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같이 오면 안 돼! 빨리 뿌려! 왜 우리 세 명 다 같은 곳에 있냐? 알버튼 못 눌렀다. 우리가 많이 했어. 야, 오른쪽 엄청 당하고 있어.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몇 초 남았어? 24초. 여기 다 뿌려주세요. 나 오릴 거야. 무적! 무적 썼는데 왜 죽어? 무적 아니야, 이거? 기술? 졌네. 뭐지? 가운데 줘버렸어. 배그처럼 숨어있자고. 아니야, 계속 칠해줘서 안 돼요. 롤러로 갑시다. 제 롤러가 주특기거든요? 나 꼴찌네. 694점. 내 위에가 700 몇 점이네. 이 옷 같은 것도 바꿔서 스피드나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 최대 많이, 그러니까 싸움을 지더라도 그냥 숨어서 많이 칠해도 돼요. 많이 칠하면 되는 거라서 상관없어. 그냥 못 칠해서 진 거예요. 나 무기가 없네. 돈 주고 사야 되나 보다. 그쵸? 어디서 사지? 나 돈 하나도 없나? 지금 694원 있네.
아, 보통 1000원 하겠죠? 이길 때마다 점수 주네. 그냥 일단 이걸 몇 번 이겨야겠는데. 레벨 2부터 무기죠? 오케이. 200. 한 번만 더 하면 돼. 궁극기 게이지가 가린다고? 아, 그래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는 롤러를 제일 잘하거든요. 롤러가 이렇게 쭉 밀면서 다치라는 건데 재미도 완전히. 저기 있다 롤러 봐봐. 근데 두 명이나 쓰면 별론데. 한 명만 있는 게 좋은데. 저격수도 있어 저기. 저 롤러 아 완전 부러워. 저렇게 치면서 가는 거거든. 재밌겠다. 필살기도 다 될 듯. 제 필살기는 뭘까요? 아까 눌렀는데 죽더라고. 무적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최대한 많이 치라는데 너무 무리해서 많이 칠할 필요 없어. 초반에 우리가 압도하는 거 아니면 결국에는 이렇게 막 위험하게 가면 쟤네가 칠하거든 어차피. 어 뭐야. 아 미친 저격수. 어 뭐야 쟤 옵션 다 있네. 저격수 잡으러 가자. 이런 데는 솔직히 안 칠해도 돼. 나중에 칠해도 되거든. 우리 집이랑 가까운 데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저격수요. 폭탄 인중폭탄 계속 쓰는 거 보소. 오씨 저격수 뭐야. 침착하게 저격수 쬐어들어. 폭탄 던지죠. 안 통하죠. 언덕 뒤네. 무적 무적 아니네. 알버튼 뭐야 저거. 좀 쓰는데 저 은신인가 그냥? 잘 차거든요 되게? 뭐야? 싸게 뭐야 도대체? 무적은 아니야. 아 잡혔어 잡았고. 아 와 한방이네. 잘 쏜다 쟤. 팀 전체 갑옷이야? 아 좋은거네. 팀원을 위한거네. 분위기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팀 잘하거든요. 팀원을 위한 플레이를 합시다. 저격수 있는 팀이 지게 돼있어. 왠지 알아요? 저격수 아무리 잘... 아! 저게 바로 롤러지. 롤러가 재밌는데. 빨리 이번 판 이겨서 돈 많이 모으죠. 새로운 무기 있으면 새로운 무기를 사고 싶다. 아 도망가! 저기 있다. 아! 아 밑으로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위험해. 시간 없어. 어 갑자기 개발린다. 어 두 명 죽였다. 누가 자폭했어. 큰일 났어 지금. 28초 남았는데 지금 저격수 때문에. 지금 전체 가버. 뒤로 가서 뒤로 돌아요. 쟤네 안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뒤가 약하거든요. 아 됐을라나 모르겠네. 아 질 것 같다. 아 졌네. 가운데 저거 우리가 한 1분 남기고 개발리. 두 명 한 번에 죽고 저도 죽고 내가 1등이었어. 백도 나쁘진 않았는데 달릴 때 너무 발려가지고 역전이 안 됐어. 돈 모았다잉. 롤러 사러 가자. 성전 갑시다. 뭐야 뭐야 잘 그렸다. 이런 걸 어떻게 그리지? 펜으로 그렸나? 무기점 어디야? 어딘가? 여긴가? 여긴 같은데? 도트장인? 아 여기 멀티인데 왼쪽이야? 어 뭐야 오해까키 같다. 오해까키 여긴 모자. 여기? 아 여긴가 보다.
신발 아닌가? 아 맞네요. 롤러가 두 번째네. 언락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레벨에 따라 언락되고 그럴 거야 아마. 유총 이거고요. 필요 없고. 이거 아 레벨 3에 언락된다. 3까지 올려야 되는 듯. 이게 롤러인데요. 이게 롤러고 이거는 저격총인 듯. 이게 뭐지? 새로 나온 건가 본데 이거 두 개. 일단 더 센 롤러. 양동이도 있죠 양동이. 그 다음에 이거는 동글동글 나가는 것 같고. 이건 뭐냐? 아씨 3렙까지 누가 2렙이래 나와. 총이 나중 가면은 총에 붙어있는 옵션이 있어요. 필살기가 총에 붙어있었는데 1탄에는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우리팀이 갑옷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거대한 오징어로 변해서 그냥 막 촤악 하면서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근접체가 그거에 그렇게 붙을 수 있고 아니면 장거리 포격 필살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똑같은 총인데 그런 게 좀 필살기가 다르게 붙어있는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데미지가 다른다든지 그렇게 좀 그런 차이가 있어. 연사가 다르다든지 양동이 같은 것도 있고. 야 이거 밤에도 많이 한다 일본 애들. 사실상 닌텐도 위유를 견인한 작품 중에 하나죠. 할 게 없거든. 예, 많이 그렇게 많이 할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산 사람들도 많아. 시리즈도 2가 나왔는데 근데 2가 획기적으로 바뀐 건 아니네. 무기 정도만 추가된데? 스토리 더 해봐야지 알겠지만 모두 몇 개랑 가자 얘들아. 열심히 쏘면서 다녀야 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쫙 해야 이게 충전도 돼요. 이렇게 충전 죽이면 더 많이 칠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아까처럼 백도어 방법도 있어요. 뭔 소리 이제 뒤에 당하고 있는 거지. 이거 근처에 있어야 되나? 에피사기는? 뭐야 저거? 어 이거 지뢰 폭탄 같은 게 있네? 폭탄 쏴주고 갑옷도 입어라 얘들아. 안 죽어?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압수하고 있거든요? 아! 까비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게 1탄. 지금 괜찮아. 지금 분위기 좋아. 우리 잘 칠하고 있어. 이런데도 아껴놓는 게 좋기도 한데 그냥 미리 할 거 없으면 칠해놓는 것도 좋아요. 이쪽이긴 하지만 이게 골고루 1대 다 칠하면 더 이쁠 수 있어. 오씨 뭐야 저격이야? 폭탄 같은 것도 무기에 따라 종류가 다를 수 있어. 힘들어? 저 뭐야 저거? 글쎄 저 하늘 날라다니는 거 뭐야? 저게 새로 나온 무기인가봐. 한 번씩 하늘 날라다녀. 특이한 무기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베이징 무기인데 나쁜 건 아니에요. 노멀한 거지.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에임이 패드라서 이렇게 좋진 않거든. 어 도망간다. 잡아버려. 저렇게 바닥이 없으면 느리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오른쪽 돌아가죠. 지금 몇 초 남았어? 1분.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개. 아 이 녀석 숨어있었어? 지금부터 게이드 봐야 돼. 이거 열심히 칠하죠. 비슷해. 지금 업비슷해. 이제부터 죽으면 안 돼.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백도어가 나. 이거 모자란데 칠하든. 열심히 일하자. 시대 여깄다 죽였고 레이드 이거 하나 더 있는 거 같아. 둘 있어 둘. 아 야 안 죽였냐. 어그로 끌었는데 물론 죽이 아, 오케이 죽이려고 한 거지만 나쁘지 않아. 사실 죽이려고 한 건데 12초 12초 지금 싸우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치네. 더 아 잉크 이겼겠지? 우리가 압도한 것 같은데?
날아가는 것도 있어. 맞아. 어? 아 다행이다. 나머지 프로는 그거예요? 없어. 꽉 다 안 칠했어. 좋았다. 3등. 우리 1등이 잘했네. 힐대선 안 나오? 오 뭐야, 어빌리티 생겼다. 내 무기에 옵션 붙네요. 레벨만 업해도 생기네. 뭐 생김? 일단 1억 더 해야 돼. 나 롤로 살려면. 귀엽고 재밌죠. 아기자기하고. 하지만 피 튀긴다는. 리커버리? 처음에 딱 갈 때 싹 커져야지. 어? 그래야 많이 칠할 수 있어. 결국 어차피 칠할 거긴 하지만. 더 멀리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숨어가지고 쏘기만 하면 돼. 오막. 아 여기 있다. 왼쪽에도 있어. 그럼 왜 이렇게 빨라? 뭐 날라가서 이거 뭐야. 위에 아 파워땅. 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피사기가 파워땅이네. 아까 스토리에서 했을 때 있잖아요. 이번에 좀 약간 밀리는 느낌. 나는 저런 신기술 써보고 싶다. 저 위에 애들이 두 놈이나 있어. 그럼 다 바로 내려와. 앞에 있어. 아 위에 있어. 왜 위에. 아 앞에 놈도 못 죽였네. 아 똥망 완전 찬스였는데. 약간 쫄았어 내가. 그냥 롤러였으면 다 밀어버리는건데 이 녀석들. 약간 좀 거리를 좀 제고해야겠어. 오버하지 말고. 왼쪽에 돼있어. 그놈 그놈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있을텐데. 죽음? 안 죽었어. 오케이 지금이죠. 42초 지금 밀어. 위에 그놈. 나이스 뜰라고 했어 지금. 뭔지 모르겠어. 하나 더 있다. 아니고 페이크였고. 7회 지금 7회. 정말 적진 앞에 아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압박감 주죠? 놓치라니. 오케이 세이브. 오케이. 어? 압도적인 거에 비해서 그림은 좀 애매한데? 뭐야? 헐, 백도 당했나? 이럴 수가? 잘했는데 이득을 못 봤나봐. 앞에서 많이 못 칠했어. 됐어요. 롤러 먹었으면 끝났어요. 사실 저의 주력 무기는 롤러라는 거. 다 끝났죠? 집에 빈 곳이 많아? 아 그래? 이렇게 싸움에 집착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치라는 게 중요한 게임이야. 그러니까 뭐 도배 업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대4인데 도배 많이 치라면 돈 받는 거야. 남들보다 많이 치려야 돼 지금. 남들 없애도 바로 태어나니까. 롤러랑 저 오른쪽 건 뭐지? 물총 같은 거? 아 저격총이구나. 1800원? 어 싸네. 내놔. 아 시끄러워. 빨리 내놔.
4렙 하면 또 이상한 거 나오거든.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이거는 스페셜 무기가 파워땅하고 폭탄은 아까 그 지뢰같이 나가는 거 있죠,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저런 옵션이 달라. 똑같은 롤러라도 크기가 다르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머리 좀 바꾸자. 머리가 너무 안 이쁘거든. 돈 좀 있으니까 모자를 좀 이쁜 걸로 바꿔서 가오 있는 걸로. 시작 시점에서 슈퍼 점프. 아 맞다, 슈퍼 점프 해야 되는데 자꾸 깜빡깜빡하네. 맵에서 슈퍼 점프 누르면 되거든. 뭐야 안 된대. 4레벨 오래? 아 사람 무시하나 이거. 지금 못 산대. 4레벨부터 살 수 있대. 옵션 키면 커스텀 다시 가능해? 머리도 돼요? 맞다, 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다. 제가 롤러 실력 보여드릴게요. 눈이라니. 레벨 금방 올려. 뭐야 왜 두 명 안 들어와. 이맵 롤러 별로라고? 우리 롤러 두 명이네? 저쪽은 없어. 이렇게 그냥 밀면 되거든요? 좀 느리다. 쭉 밀고 가면 돼. 얘는 잉크도 필요 없지. 아 얘 이제 필요하긴 하다. 쭉 밀다가 이렇게 딱 숨어주고 한 번씩. 미친 양동이 있어. 저기 조심해. 좀 채워줍시다. 이것도 있어. 탁탁탁. 아 뭐야. 아씨 뒤에 뭔가 있네. 저거 좀 부시네. 저게 더 빨라. 아, 휘두르기. 나는 그냥 샷건이라 보시면 돼. 날라다니는 것 때문에 이거? 난 치라고 다니다가 애들 딜을 쳐가지고. 아 오랜만에 하니까 좀 잘 안돼. 여기 좀 엄폐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어? 만약에 이거 터치 어떻게 하지? 이건 터치가 없네. 나 패드인데 지금. 자 밀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보이시죠? 대강함. 원거리는 능력은 없다 해도 누구가 없을 때 이렇게 숨어있고 어디있나 보고. 저 녀석 저기 있거든? 두 마리나 있죠? 아 좀 느린데? 딜 딱 쳐야 되는데. 뒤치기 힘들면 약간 근접샷도 가능해. 이걸로 던져가지고 한 두세 대 맞으면 가거든요. 꺼져. 뭐야 우리 팀 죽음? 안 통해. 미친 붓. 뒤에 롤러한테 당했죠? 파워따! 뭐 왜 써버렸죠? 실든 줄 알았네. 올 텐데. 아, 저기 온다. 아, 미친 폭탄. 어우 씨. 아! 아, 까비. 이걸 잘 써야 돼. 뒤치기 하던지. 쟤 뭐야? 쌍권총이네, 쟤는. 쩐다. 저런 것도 있어? 지금 안 좋아. 지금 안 좋아. 33초. 아, 뭐야? 이거 큰일인데. 개발렸는데. 나 이거 날아가는 거 안 되냐? 안 졌어? 나 롤러 잘했는데 이상하다. 오랜만에 해서 그래. 한 판 더 하면 될 것 같아. 파! 이걸로 파!
롤로 개꿀졌다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내가 못해서 그래. 개발렸고. 어? 누가 잘해? 가서 좀 배우라고? 어 거기 가. 저기 한번 실수한 거 아니, 이 전판 잘했잖아. 이 롤러도 안 좋긴 해요. 근데 맵이 좀 너무 오픈돼 있는데? 비교 무쇠 극혐. 어? 또 이롤러네? 저기는 1곳 이롤러. 잘해보자. 딜을 잘 쳐야 돼. 허! 허! 잉크랑은 등에 매달려 있는 거 있죠? 이걸로 보시면 돼요. 등에 거 없어지기 전에 미리 이게 좀 해놔야지. 되게 금방 없어진다 근데. 어? 여기 어디 찍혀? 아! 뭐야! 아 이거 좀 약하네. 옛날에 한 두 번이면 죽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페드로는? 빨리빨리 날아가야 되는데. 잡았다. 뭐 떨어졌는데 뭐지? 아! 아! 스폰 지점에서 X? 그러니까 X 누른 다음에 꼭 찍어야 되잖아. 찍어주는데? 원래 1탄에서는 닌텐도 뷰라 화면 터치했거든? 트롤러 저기 부쟁이 있다. 덤벼 부쟁아. 어? 죽었죠? 열심히 칠하고. 아 뭐야 뭐야 쟤는? 저 피사기야 저거? 폭탄 열나 많이 오네. 방향키로? 잠깐만. 일단 스폰 지점에서 되는 거지. 일단 봐. 빨리빨리 이동해야 돼 원래. 오. 아, 죽이고. 저쪽에 한 번 더 있거든. 가나? 걸려있네. 야 필살기 있어. 파워땅. 아! 너무 잘. 아 사람 쪽으로 갈 수 있구나. 후,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걸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뒤에 있어요? 좀 치라고 다녀도 적진에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파워땅 없네? 죽어가지고 게이지 떨어졌었네? 아 그래도 여기가 이기고 있다. 이거 오래 걸린다는데 딜레이가? 저 미쳤어 저 붓. 아 죽어? 아 죽어? 오케이 이겼지? 이겼어 이겼어. 좋아요. 아직 손이 안 익는다. 꼴찌 꼴찌. 1400점. 그래도 이겨도 점수 많이 주네. 이게 근데 랭게임 가면 이거 일반 게임이라 애들이 그냥 이 정도고 랭게임 가면 애들 엄청 잘아. 실수하면 그냥 죽어. 1대1이 세죠. 롤러가 뒤에서 만나거나 가까이서 만나면 세고. 그 다음에 양둥이도 있어요. 물 퍼서 하는 것처럼 양둥이 같은 것도 있어. 약간 근거리?
공중에 그냥 꽂았던데. 난 4렙까지 해서 새로운 무기 한번 써봅시다. 나 우리 팀으로 왔다. 그것도 재밌어. 재미는 있는데 쓰기 어렵더라고. 잘 못할 때는 롤러가 최고예요. 뭐야, 여기 안 찌르지? 금방 써. 열심히 칠하고. 나 파워땅 있다. 얘가 어디 갔지? 아 뭐야, 아아! 발손에 바로 앞이었는데 일어나 전쟁을 마셔버리네. 슉 날라가. 아 뒤에 잡았다. 오, 이겼다. 파워 달라 했는데 또 죽어가지고 없었는데 당황했네. 쩐다. 롤러 없어지니까 하얗게 되는 거 봐. 오 나이스. 근데 떨어졌어요. 아 대박. 여기 숨어 있어. 죽어. 아. 아. 달라 했는데 잉크가 떨어졌다. 하얗게 된 거 보소. 저 위에 있는 놈. 오케이, 지 맞았죠? 저 위에 있는 놈 어떻게 잡아? 어떻게 올라가? 저 위에 있는 놈은 약간 원거리 기능 있는 애가 잡아줘야 돼. 지금 얼마나 차이 나죠? 저 밀리는데? 아, 날라가, 왜 안 날라가? 죽었어. 아, 꺼져, 그냥 가. 위에 두 놈이 자리 잡고 우리 다 죽이네. 괜찮아, 이쪽 칠하면 되니까. 어차피 칠하려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쁘게 여기 다 칠하고 꼼꼼히. 한 놈 오거든, 두 놈 오거든? 기다렸다가 죽자. 오케이, 한 놈 더 있었는데? 파워 땅 있어. 그리고 어허? 데이리크야, 데이리크야. 최대한 칠해, 내가 칠해야 돼. 에라 파워 땅!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엄청 차이 나네. 오른쪽이 또 대발렸는데? 파워 땅은 자리 봐, 저기 가운데. 싸우려다가 짐이 이렇게 돼. 유도해야 돼. 저렇게 있으면 오게 만들었어야 돼. 본진 좀 칠 좀 하자고. 왜 본진 좀 칠 안 돼 있어요? 아닌데 본진 잘 칠해야 되는데 오른쪽이 발렸는데. 집도 좀 잘 칠해 달라고. 야 왼쪽 칠했잖아 내가. 집은 집에 있는 놈이 칠해야지. 내가 어떻게 다 칠해? 저쪽도 이거 해보지도 않고. 아 내가 저 집 왼쪽 다 칠했는데 집도 칠하라고. 바빠 죽겠구만. 어떻게 다 칠해 어떻게. 내가 롤러니까 내가 칠해야 된다고? 그건 맞아. 근데 꼼꼼하게 칠하는 건 롤러만 한 게 없죠. 쭉 직사각형으로 하면은 잘 칠할 수 있어. 근데 총도 잘 칠할 수 있어. 오 저 양둥이 나네. 이쁘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칠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1% 차이가 명품을 만들긴 하는데. 아씨 치료를 바로 가려고 했는데.
약간 외진데서 기다려야겠어. 올 때까지 시간이 없어. 너무 허허벌판이면 내가 불리해. 됐다. 오른쪽에 미친 양동이 있어. 어너 일단 조심해. 야 양동이, 양동이 무서워. 양동이 잡혔네. 자, 파워 따니까 위에를 먹어야 돼. 여기 내가 위에 추려줄게. 얘들아 잉크 좀 먹으고. 파워 따. 아, 하나 잡았다. 아, 미친 양동이. 이거 한 방인데? 제대로 맞으면? 아! 죽었네, 바로. 이거 둘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양중 꿀뱅이라고요? 저거 쓰기 어려워. 어떻게 보면 저게 더 사건이지. 아, 저거 미친. 피 샀네. 왼쪽에 있다. 도망가. 오른쪽 도망가, 쌤. 뒤로 가자. 어우씨! 이거 언제 왔어? 침착하게 다치라 쌤. 나 필살기 아직이지. 실드 생긴건가 그냥? 야 36초야 36초라고 이쁘게 칠해야 해. 이거 모아놓고 한번에 올거야. 아 죽고 파워 땅 안죽었고 간척하고 팍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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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잡았다. 좋았다. 야야야 더 칠해야 돼. 더 칠해야 돼. 지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빨리 칠해, 빨리, 빨리. 앞에, 앞에, 아, 아, 아! 아, 이기겠지? 5, 4. 이겼다. 이번에 잘했죠? 어? 이겼겠지? 엄청 차이 나는데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안 차이 나는 거 같냐? 역시, 내가 꼴 차야지, 이겨. 이상하다. 이기는 판은 내가 다 꼴찌지. 꼴찌 아니면 3등. 내가 잘하면 저 이상해. 4회까지 한 번 남았다. 쟤네 본진이 좀 덜 칠해져 있어? 역시 본진 전략이 진짜로 먹히는 건가? 아무래도 초보들이 많다 보니까. 절반이나 안 칠해져 있어? 저 본진이? 점프샷을 잘해야 돼. 왜 안 들어와? 다른 무기도 보여달라고? 지금 무기가 언락이 안 됐어요. 하나는 저격총인데 볼 필요 없어. 아까 보셨죠? 저격총은 뭐냐면 오줌 다 싸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싸는 것처럼 퓨! 슝 떨어져요. 슝 안 맞으면 일직선으로 떨어져서 칠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저격할 때는 좋은데 그럼 나머지가 다 칠해줘야 되거든. 잘 쏘지 않으면 좀 별로야. 민폐 아닌데. 롤러는 뭐 잘 못해도 이렇게 칠하고만 다녀도 극심한 도움이 되잖아. 이렇게 일일이 열심히 치고 다녀도. 근데 저격수는 못 죽이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우리 본진만 열심히 칠하고 다녀도 애들 달릴 때 좋고 충전하면서 갈 때도 좋고. 왜 이렇게 빨리 달지? 1탄보다 너프 된데? 1탄 롤러 많이 했거든?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파워땅 생긴? 아, 미친 지뢰였어. 파워땅! 개꼬집! 너무 느리게 발동되는데? 누르면 빨리 발동되나? 다 도망가. 파워 땅 하는 동안에 다 도망가는 것 같은데? 너무 느려서. 저 두 마리 내꺼.
죽어? 이쪽에 한 마리, 왼쪽에 한 마리. 나이스. 모아놔야 돼요? 파워탕 생기, 나 죽이러 올 거야, 아마. 실은, 어이, 죽으세요? 이 안 보면 죽습니다. 아, 뭐야. 아, 나 죽도록 생기지? 저기 있다. 어, 죽었고. 오른쪽에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쓰냐. 아! 아, 이놈한테. 와, 완전 압도적이네요. 방향 뒤. 옛날보다 날아가는 게 느려졌어. 이게 점프해서 샷이 일자로 변했네. 원래 뭉탱이로 던졌는데. 이거 안 좋아요. 지금 필살기 없어. 도망가니까. 꼼꼼히 칠할 시간이야. 이쁘게 꼼꼼히 안전하게. 근데 빨리 모아. 이쪽 응. 날라다닌다. 안돼. 아, 이거 역전당해. 어어, 안좋아. 시간 없어. 지금 시간 없어. 이럴 때는 침착하게 주변을 정리하자.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게. 제발요. 진 거 같은데? 야, 3천 왕기 역전되네. 아씨. 아, 말도 안 돼. 6%. 마지막에 안 죽고 조금 한 3초만 치려줘도. 역시 또 2등이야. 3,4등 하면 이기고 1,2등 하면 진다. 검수도 놔준대. 어, 4레벨 됐다. 새로운 무기 한번 써보러 가자. 날아다니는 게 너무 사기라고? 그러게. 날아다니는 거 뭐지? 사기라기보다는 위에를 못 보니까 당하는 것 같아. 남의 거 치려면 점수 2배라고? 아, 그래?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잖아. 그쵸, 점수는. 저게 날라, 저 쌍거총인가 본데? 아, 날라다니는 게 따로 폭탄 같은 건가 본데? 이건 그냥 폭탄에 그거 있다. 조준. 쌍거총 맞죠, 이거? 이게 날라다니는 건데? 잉크젯. 그쵸. 이게 날라다니는 기본 총에 날라다니는 게 이거야. 어, 궁인가봐, 궁. 저 밑에 있는 게 궁이거든요. 이거는 싼건 총. 어, 날라다니는 거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래, 이거 안 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어. 뭐죠? 나와버렸죠? 파라궁. 그래, 궁이면 얘가 달라진다는데, 솔직히. 근데 냅두는 게 낫네. 죽이러 갈 바에는. 테스트하는데 똑같네. 비슷한 느낌이네. 기술도 채워줄 수 있지 않나? 어떻게 하면 채워지는데? 아, 이거 기본 총이야? 어, 여기서 바꾸면 돼. 요거 총은 뭐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네. 오, 아, 뜨면 요렇게 나가네요? 어, 뭐야. 아, 이렇게 떨어져? 생각보다는 많이 못 쏘는데? 당할 때는 되게 사기인 것 같았는데 내가 써보니까 많이 맞추면 되겠어? 어? 여기서 나온 템들 다 테스트 가능해요. 아까 쌍권총 어디 갔냐? 아까 저격총 보고 싶다 그랬죠. 이렇게 눌러서 탁 쏘면 저렇게 나가는 거야. 살짝 쏘면 그냥 푹푹 눌러가지고
쳐. 생각보다 많이 취해지는데? 상향됐나 보다. 옛날에 더 조금이었는데 범위가. 이 정도면 치라는 것도 괜찮겠어. 근데 맞추긴 좀 어렵겠죠? 어, 약간 자동 조준 된다. 봐봐. 갖다 대면 약간 자동 조준 되는 것 같은데? 에임이 좀 붙는데? 그쵸? 봐봐, 붙는 것 같아. 필살기 뭐냐? 아, 이거. 괜찮은데요? 화염 방사기 같은 느낌. 근데 에임이 힘들어요. 예, 패드로 하는 거라. 패드 전문도 아니고. 이거는 됐고. 살려면 날아다니는 거나 쌍권총? 쌍권총은 뭘까? 말 그대로 쌍권총이네. 데미지가 나와요, 쌓아보면. 쌍권총은 뭐가 연사가 좋나? 뭐가 좋은 걸까? 쌍권총은 쪼면서 점프 누르면 된다고? 어, 그래요? 어, 뭐야? 오, 어, 괜찮은데, 이거? 극딜용이 1대1 세겠다. 해피도 좋고. 싸우다가 보통 에임이 빨리 못 따라가잖아, 패드는. 괜찮네, 이거 한번 사자. 필살기도 마음에 드는 필살기거든요? 에임도 두 개고. 롤러 시대는 갔어. 쌍권총의 시대. 두 개를 한 번에 쏘니까 극딜 당하겠죠. 내 생각에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움직이면 못 맞추는데? 극딜은 극딜인데 저 정도 맞출 실력이면 롤러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에임이 딱 바로 반응을 해줘야 돼. 나도 굴르면 굴르는 동시에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 나 에임을 고정하고 이게 맞추는 느낌이야. 근데 이렇게 비싸게 안 차냐 이거? 7이야 차는 건가? 저기까지고 취향에 맞게 하고 맵에 맞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원래 롤러 취향인데 롤러는 에임 걱정이 없으니까 하기가 편하거든. 7이야 된다. 근데 이거 리셋도 가능한데? 이거 저 필살기는 아니까 한번 가죠? 빨리 하려면 자이로로? 이렇게? 그건 적응이 안 되더라. 처음부터 그걸로 한 것만 볼까? 쌍거초 한번 가보자. 그리고 모자도 좀 바꾸고. 여기서 에랄로 하면 모자 바로 사러 갈 수 있어. 이거 신발이고요. 모자가 구려가지고 티셔츠도 바꾸면 좋은데 싸다 티셔츠. 기본 옵션이 달려있고 이제 랩업하면 풀리는 식으로 돼있나봐. 이거밖에 없음 근데? 저 녀석이 쓰고 있는 모자가 좀 부러운디? 안경 뭐 이쁜거 뭐가 있을려나? 어? 장착을 안했어. 플러스 누르면 장착할 수 있대. 별론데? 다른 애들은 마스크에 뭐 모자도 쓰더만. 같이는 못쓰나? 아 뭐야 자꾸 치. 안경 뭐야? R스틱 누르면 미리 볼 수 있다고? 오케이. 어 이렇게 볼 수 있네. 밑에 끼는 건 따로인가? 이게 이쁘다. 이게 이쁜 것 같아. 다음에 옷을 약간 분홍색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분홍색의 옷이 없네. 이게 그나마 좀 여름 같고 시원해 보인다. 등산 모자라고? 무슨 소리야 여름 모자인데.
주말 아침에 지하철 타면 이모자 많이 쓰고 있다고? 무슨 소리야, 완전 여름 패션을 모르시네. 완전 시원한 여름 패션이구만. 인상이라뇨 지금 잉크게임에. 능력치요?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껴도 돼요. 어차피 풀리지도 않아서 큰 차이 없어. 막 쏘면 돼 그냥. 기술만 보면 돼. 랭겜도 아니고. 이 모자 너무한다고? 야, 아까 전 3번 괜찮다는 사람 있었잖아. 어디 갔어? 괜찮구만. 어? 괜찮지 않아요? 보봐 줘봐, 이상한 사이클 모자도 있구만. 싼건 쪽으로 없애러 갑니다. 금방 찬다 이거 링크가. 싼건 쪽이 아니구나. 야, 근데 칠하는게 좀 덜하다잉. 저기 롤러 있어요. 아! 뒤로 굴러오는데 무식한 녀석? 우두커니 그냥 밀어버리네. 어? 그런데 그냥 당함. 헛! 자, 필살기! 아, 뭐야. 필살기 때 무방비군요? 아, 꼼꼼히 칠해야지, 얘들아. 조금 칠하자. 근데 솔직히 미리 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없을 때 딱 칠하기 딱 좋은. 놀러 있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바다? 어어? 어어? 이씨 뭐야? 대무서. 아, 위에 있는 건가? 하늘에 날고 있는 건가? 쫄아서 도망치다 빠져버렸어. 야, 맞다. 어, 아씨. 엑스해야 되는데. 저기 애들 얼마나 많아. 필살기 간다. 피딕. 잘 가시게. 뭐야, 안 터져가? 뭐지, 필살기? 아! 아, 아, 롤러한테 나랑이다. 롤러 하나, 저 두 마리인데 그걸 못 죽이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앞으로 가야 돼. 칠하기는 좀 왜냐. 어, 미친 롤러. 싸! 아, 왜 안 나가지? 어? 이겼어. 말도 안 돼. 우리 팀 잘했나 보다. 나 꼴찌인데? 나 한 게 없는데? 쌍꺼초 안 되겠는데? 어려운데? 이걸 이기네. 역시 3등. 아, 조준하기가 어려워요. 패드라서. 여기 대기하면서 총알 바꿀 수 있나? 굴러 연석이랑 사거리 올라간다고? 시끄러워. 나도 알아.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누군 지금 몰라서 안 하고 있겠니? 굴렀는데 없어. 아니면 굴렀는데 옆에 맞추고 있어. 저격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볼까? 혹시 의외로 맞을 수도 있잖아. 여기 대기하면서는 못 봤구나 본데?
싼 것처럼 궁 쓸 때 매클이 궁 쓴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오케이. 이거 버그인가 본데? 알아 안 들어오면 어떡해. 나가지도 못하고. 세 명이 안 들어오면 여기서 계속 버그 걸려야 돼? 두 명 올 때까지? 나가는 게 없어? 1탄도 이랬는데? 1탄도 이러지 않았나요? 뭐 나가는 거 없지 않았나?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되긴 했어. 지금 맞아요. 새벽이야. 1탄도 사람 안 들어오면 시작이 안 됐어. 가자, 들어왔다, 씨. 잉크 더 모스트 타프 투윈. 타프 모드가 뭐야? 그냥 많이 치라는 모드야? 어? 이상한 총 가지고 있다. 쟤 뭐지? 애 멋있는 총 가지고 있어. 한 명. 이해를 먹자. 부르긴 좋다. 그쵸? 할 수 있어. 그냥 싸울 걸. 이거 충전 안 되는 줄 알고. 저건 뭐야? 제가 쏘는 건. 구르기 계속 구르면 괜찮은데? 차라리 아싸리. 아 이거 죽는 건데. 아, 그 앞에 있는 걸 뭐 죽이니? 대발리는데? 잘만 구르면 죽지도 않고. 좋아. 부르기가 생명이야. 이 싼 것처럼. 진짜 매클이네. 아 내려가니까 무섭다. 간다. 석양 간다. 어디 갔어? 애들 어디 갔냐? 석양이 진다. 다다다다다다다. 두 명 맞았고요. 얘 때문에 아무도 안 죽죠? 쏘긴 쐈는데 유도가 아닌가? 피하면 돼 그냥. 아, 살았다. 아, 그래? 기술 피하면 돼?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거고, 뭐 그런 건가 보지? 아, 롤러! 어, 당할 것 같아. 아, 준원! 하긴, 유도면 너무 사기지. 개발리는데, 지금? 앞쪽에 두 놈이 뭐야 저거? 어이씨 유도탄. 안돼 안돼 굴러 굴러. 아 굴러는 거 피하는 건 좋다. 근데 나도 못 맞춰서 문제야. 굴러서 다 피했는데. 아 석양이 가자. 석양이 진짜 롤러를 해야 되나. 힘들어요. 7회! 하하. 어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게 좋겠는데요? 회피가 있어가지고. 아까 가운데에서만 롤러 썼으면 좋았을 텐데. 롤러를 바꾸자. 아 저격 한번 해보자. 저격 금방 언락되네. 양동이 아직 못 쏴요. 이거 레벨 오르면 계속 무기는 추가돼요. 여러 가지 무기가 있거든. 나 저격 안 샀지.
차라리 저격으로 멀리서 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에임이 꾸준해. 유도폭탄이요? 무기마다 다른 게 붙어있어서. 이거 마치 저기요. 뭐 붙어있는 거임 얘는? 스팅레이. 내 저기 되게 약해 보인다. 레벨 5에 또 언락돼요. 계속 언락돼. 그래서 무기마다 또 다른 무기가 계속 붙어요. 음성 채팅도 지원한다고? 아 그래? 이거 궁이 벽 뚫고 간다고? 오 그래요? 저격 총 샀어요. 한 대 맞으면 아까 죽었거든? 한조 간다. 연어렁이 뭐야? 연어렁이 와 왼쪽 총 뭐냐 저거? 와 여기서 여기 이거 나가나? 저기까지? 아, 저기까지는 안 나가네. 뭐야 사거리가 얼마 안 돼 생각보다. 저격 맞아요? 저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저격이? 뭐 이래 저격. 되게 위험하잖아. 여기서 정도 쏴야겠다. 이도가 아니야. 벌써 비싸게. 어 맞았는데? 아하하! 어디서 비싸게 치웠어? 국면이네. 좀 더 붙어서 하는 그런 저격이. 근데 너무 멀리서 맞추면 사기지. 이걸로 일단 칠해. 요런 데서 노리는 거지. 저 정도도 저격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될 듯? 저 굿잼이야. 노려줘, 하면서. 싸기다. 벽 뚫는다 그랬지. 띵! 레이! 뭐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좀 채워. 맞다. 위에 맞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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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기 어려운데? 아까 저쪽에 연락 멀리서 맞추는 것 같았는데. 애들 많거든? 이쪽에 저격만 합시다. 어우씨 큰일났다. 시작이 됐고요. 사망생이 아니야? 아씨 미친부 무시 잘하네. 무시 쓸고 있다고. 위도우 빼자. 정수 꼴찌일 듯. 저게 진짜 조금 나간다. 488점 역대 최하. 물론 3등도 600점 개발리긴 했지만 역대 최하점. 저게 근데 한 마리도 못 죽였어.
여기 좀 바꿔. 롤러가 제일 좋아. 에임이 안 좋을 때는 롤러만 믿고 갑시다. 롤러가 짱이야. 롤러 나중 가면 이따만한 더 큰 롤러 나오거든요. 본캐 갈게요 이제. 연어론도 해보라고? 연어론이 뭔데? 우리팀 저격 하나 있는데? 저쪽도 저격, 저격 둘. 스피드 좀 빨라진 것 같다. 어빌리티 좀 풀려서 빨라진 것 같은데? 나는 차라리 진짜 스피드를 찍어야겠어. 아! 미친 사깟. 칠하다 칠. 칠해 칠해. 이쁘게 다 칠하고요. 와, 필살기 바로 파워땅 하러 가죠? 내 파워땅 몰래 써야 돼 오히려. 너무 티나거든? 어, 2기 탈출정? 한 명 온다. 한 명 오고 있거든? 어, 죽었고 저격 파워따! 안 맞아? 얘는 안 맞나?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여기 7에 지금 우리 되게 유리하거든? 근데 또 한 번에 역전될 수가 있어. 사려야 돼. 이쪽에 한 놈 오죠? 어, 죽어 이놈아! 어? 뭐야? 와이! 저게 저렇게 세다 헤드 맞았나? 말도 안 돼. 내가 진다고? 말도 안 됩니다. 이놈 어디 갔어? 폭탄 안 쓰려고? 일단 써야지. 제 필살기 있어. 어, 죽어. 저 시간 없거든요? 저 앞에 있다 그놈 사깟. 그놈이나 있어. 저놈들이 이루었던 것을 내가 뒤에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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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땅. 드디어 죽었네 파워 땅으로. 아! 아이씨 한놈 남은 놈. 저는 열심히 칠하는 거 내가 다 칠해버렸죠? 사실 이렇게 너무 앞에서 칠하면 바로 우리가 나와서 바로 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야. 오히려 가운데 가야 돼. 미친 샷가 또 있네 저기. 오케이. 그냥 밀었으면 더블킬이라고? 그러게. 어? 어이씨 깜짝이야. 그냥 밀었으면 뒤에 못 봐서 더블킬인데. 이거 파워땅 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요 파워땅? 3등. 역시 답은 롤러다. 다른 궁 있는 롤러를 사자고? 지금은 또 더 랩업 해야 돼. 맞아. 다른 좋은 궁으로 바꾸자. 날라다니는 롤러가 좋을 것 같아. 롤러인데 위험할 때 날라도 다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날라다니면 총 쏠 거 아니야. 그쵸? 롤러에 날라다니는 것까지 달려있으면 되게 좋을 듯. 아 이거 끝나고 연어런 해볼게. 이번 판 끝나고 연어런 뭐 새로 나왔다는데? 우리 롤러 두 명? 저긴 한 명도 없어. 쌍권총 둘이야. 될까?
빨리 칠해가지고 기술을 모아놓자. 오이씨, 오 깜짝이야. 하늘로 떨어지는 건 뭐야? 아까 전에도 있더니만, 저거 새 기술인가? 하아! 아, 저 사카, 씨. 저 사카 안 나갔어? 유키, 너, 나, 너, 내가 너 죽인다. 저 녀석 왼쪽만 좋아해. 왼쪽만 파고 들어온 녀석. 어? 왼쪽 2인가 봐. 저 녀석 또 누구 죽였구만. 내가 널 죽인다. 사카, 유키. 유키는 원거리야. 유키야 형 왔다. 형이 죽어. 나를 계속 보고 있었어야지. 어? 감히 다른 애한테 신경을 써. 유키 네가 익어놓은 것을 내가 다 파란색 남색으로 칠해버리겠다. 유키 유키 아마 일로 올 거야. 나 죽이려고. 아까 라이벌 의식 생겼을 거야. 유키야 파워 땅! 죽었어? 죽었네? 어우씨 갑자기 메이비 너무 급해. 깜짝이야 언제 왔어. 아 야드팽님 이겨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 거야 이렇게 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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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여기를 이쁘게 다 치려야지. 맞다. 오케이. 쳐버리기. 우리 본진은 괜찮나? 어? 야, 본진에 뭐야? 본진에 누가 칠했어? 본진 하나도 없어. 본진 우리 팀이 하라고 하고, 나 적팀 놀이. 뺏기고 다니. 아따! 유키야, 형 파워야, 나. 어, 파워 딴이야. 또 오른쪽 칠해야겠다. 하! 빨리 칠해! 빨리! 이겼겠지? 이겼겠지? 이렇게 많이 칠했는데? 오케이. 왼쪽 제가 한 거 보세요. 이거 무슨 축구도 아니고 활동량 쩔죠? 이번에 1등 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1등 보셨죠? 적응되니까 역시 놀라다. 5랩? 안됐네. 뭐야, 뭐 업데이트 됐대 맵이. 메시저 3시 되면 업데이트 되나 본데.